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보시려면은 크롬 브라우저로 여기 이 주소에 들어오시면 돼요. 자, 대소문자 구별 잘 하시고요. 자, 일단은 자, 여러분 요 부분하고 자, 요 부분은 그냥 지금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얘는 필수고요. 얘와 얘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된다. 자, 컨트롤 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얘는 System.out.println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요 안에 있는 문장을 이 화면에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인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int x는 10. 자, 제가 지금 뭐한 거냐면요. 네, 이걸 좀두 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저는 뭘한 거냐면은 x라는 공간을 하나 만들고요. 자, 이 변수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창고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그 창고 안에 10을 저장한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요 int라는 뜻은 뭐냐면은 나는 지금부터 x라는 변수를 만들겠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 x에는 뭘 넣을 수 있다? 오직 정수만 넣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정수가 아닌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빨간색으로 오르 쓰는 거 보시죠? 꼭 인티저, 정수만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출력하려면은 여기다가 x를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x가 화면에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의 x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 이후에 x는 전부 다 뭘로 보시면 돼요? 10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화면에 10이 나왔죠. 다시 한번 정리. System.out.println 사이에 있는 건 전부 다 네, 이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좀더 네, 설명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할게요. 이 플러스는 뭐냐면은 네, 이 문장과 네, 이 내용을 붙인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은 네, X는 좀 느리네요. X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저는 변수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int y는 20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y는 네, 이렇게 하면은 x는 이거고 y는 20이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왜냐면은 x는 우리가 10이라 저장했고 y는 20이라 저장했으니까. 자, 그리고 변수는 여러분 값을 중간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은 과연 x는 10이 나올까요? 200이 나올까요? 이렇게 나와요. 자, 제가 x를 창고라고 해서 잘 보세요. 자, 창고가 만들어졌죠? 5일째, 여섯째 날에 그 창고에 10을 넣었어요. 그리고 아홉째 날에 그 창고에 200을 넣었는데 이게 창고에 그럼 값이 두개 들어간 거냐? 그게 아닙니다. 창고에 값을 넣으면, 즉 변수에 값을 넣으면은 이전 값은 날아가요. 네. 이 상태에서 저는 한번 자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저는 x의 값을 10, y의 값을 20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x는 10, y는 20이라고 출력이 되겠죠. 자, 여기서 자, 출력 x는 20, y는 10. 자,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수정 가능 지역이에요.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때 여기 요 사이 외에는 수정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잠깐 동영상을 정지해 놓고 한번 이 문제 풀어보세요. 자, 제가 첫 번째 정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도 x는 20, y는 10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풀리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 요 사이에다가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요 사이에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다시 정지시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왠지 될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요거는 y가 아니고 요건 x가 아니에요. 자, y라는 창고를 x라는 창고에 넣는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값을 정해진 이후로 그 이후로 y랑 x는 뭐로 취급하면 돼요? 네. 요거는 20으로 취급하시면 되고 요 x는 뭐예요? 10으로 취급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요거는 뭐냐면은 y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 20을 복사해서 여기다 넣는 거고 여기서는 요 x가 아니라 x 안에 갖고 있는 값 10을 여기다가 넣는다. 복사해 넣는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는 안 되죠. 왜 안 되는지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을 알려드리면은 여러분은 창고를 하나 더 지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백업해 놓는다? 이렇게 하면은 x의 값이 날아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x의 값을 z에 백업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넣고 마지막에 y에는 z를 넣어야겠죠. 자, 여기 정답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일단 여러분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일단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가 실행이고 컨트롤 엔터를 하면은 요 부분이 실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프로그램은 위에서 한 줄 한 줄 실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system.out.println은 뭐다? 요 안에 들어간 게 예, 요게 뭐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요 안에 들어간 거는 화면에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플러스는 뭐냐면은 요 문장과 변수 안에 있는 값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어붙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치겠습니다.